아무거나 그렇게 있거든요. 아무거나 말이 대천 그 지원한 씨가 19년 뒤에 배치하고 저희들이 가서 좀 비행기 그 필요한 이런 것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묵히 또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김정아 선생님. 김정아 선생님 말씀 묵묵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소개, 듣고 소감 등록을 하겠습니다.
한두 번 시간 좀 내가지고 활동하는 할 수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그 무기한으로 일단 진행하거든요. 그만한 단신동상 하는데 단신동상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오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무대 옆쪽에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농성을 시작할 거고요. 농성열이 이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빨리 내려올 수 있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힘차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허장님이 고! 목사가 말 못하면 그런 거 중요하죠. 항상 제가 집에서 진짜 이름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저 사람 앞에서 입만 뜨든지 너무 뒤에서 또 추운 날 수고하고 오셔서 제가 감사한다고 하시고 지나가면서 듣고 싶었는데 마침 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다 저는 그냥 말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앞에서 사는 거고 여러분은 다 같은 네, 그러면 다 같은 저와 여러분과 다 같이 고생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고생해 주십시오. 그런 거 끝이 분명히 올 겁니다. 끝날 때까지 힘내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은 안 되죠. 내일 노래 불러야 돼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집들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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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검찰도팀 다 나가자!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마무리해 주셔도 좋고요. 바쁘신 분들은 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성 진행하고 있으니까 농성장에 들려서 함께 하실 분께 하시고 이후에 내일이나 모레 계속 진행되는 농성에 많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서리아농성? 여기서? 한식농성? 여기 샌드위치가 좀 남아있거든요. 샌드위치 못 드셨거나 더워터 시키시고 싶은 분은 여기 와서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